안녕하십니까. 림프암 4기에서 기사 희생하여 이제는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된 김남혁입니다. 암 환자의 아픔, 두려움, 절망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그들에게 해줄 얘기가 많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셀레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레늄은 글루타치온이라는 황산화제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적혈구 안에는 철분이 들어있는데 이 철분이 적혈구 생성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셀레늄은 글루타치온이라는 체내 황산화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황산화제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나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혹은 체내에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황산화제는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데 글루타치온은 우리 체내에서 만드는 황산화제로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질 때 셀레늄이 꼭 필요하므로 글루타치온을 체내에서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셀레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셀레늄은 면역과 관련된 미네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각종 견과류와 채소류, 곡식류, 과일류에 들어있는데 양이 아주 적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섭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음식이 재배된 토양을 조사해 보면 셀레늄이 부족한 태양에서 자라난 음식들은 셀레늄이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때문에 셀레늄 성분이 모자라서 면역이 떨어지지 않는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셀레늄이 충분해서 글루타치온을 몸의 필요에 따라 많이 만들어 글루타치온이 황산화제로서 몸에 작용할 때 여러 가지 암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